네, 정부가요. 집은 한 채만 소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부동산 대책 지난주 내 놨죠. 자, 이로 인해서 매일같이 치솟던 서울 집값은 일단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한시적인 현상일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청년, 신혼부부 등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진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매머드급 폭탄이 쏟아진 지 이제 쏟아지고 나서 이제 주말을 보냈죠. 네. 주말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어떻다고 뭐 보십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들은 좀 많은데요. 네.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거의 뭐 매물이 잠김 현상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관망세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네.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에 부과가 되면 연말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9.13 대책을 두고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다 아니면은 고강도 금융 세금 정책이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보여지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대출을 묶었다라는 게 이제 네네. 가장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논란이 나와 있고 정부 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뭐 종부세의 어떤 세율 문제가 조금 달라진 거 외에는 어떤 고강도의 금융 규제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지난주 서울 집값이 0.45% 또 보니까 부동산 1일선은 0.51% 상승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죠. 자, 수치만 본다면 9.13 대책 예고된 뒤에 상승세는 한풀 꺾인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약발이 먹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이제 21일 공급 대책이 나와 보면 이제 이것이 약발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단기간에 끝날지 중장기적으로 갈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상황 지금 발표된 9.13 대책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한동안 는 가격은 주춤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가격은 좀 주춤하는 이런 장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금지 카드까지 동원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온 셈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 이후에 또 올해 다주택자들도 지금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버티게 나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직접적으로 부과가 돼서 현실화되는 건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있고 또 이제 국회의 조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1,100조 원이 넘는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어떤 정책들이 좀 병행돼야 되는데 그런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갈 곳을 잃은 어떤 자금이 지금 이제 자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서울 시장으로 이제 국지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한국 사회에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뭐 몇십억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현금 내고 집을 사고 파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규제라든지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어쩌다 생긴 거래 하나가 호가를 올려놓고 실거래가를 올려놓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당장 대출 규제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죠? 네. 지금 중요한 건 일단은 주택이 있으면 사실상 대출이 받기 어려워진 네. 그런 규제 모습이었기 네. 때문에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3 대책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대출을 금지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오늘부터 즉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2주택 이상의 어떤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해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LTV는 제로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세대 주택도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가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지역에 어떤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DSR도 이제 은행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80%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의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DSR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수입에서 이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채 갚아야 되는 이제 부채액이 증가가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 뭐 꼭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저소득층의 어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가계 경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단 913 대책이 나오면서 뭐 일단 뭐 국회를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네. 재산세, 종부세 이 부분도 일단 조여지는 거고 일단 세금이 네.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대출도 더 강력해지는 거고 너무 광범위하게 조여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을 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인한 상황이잖아요. 정부와 네. 어떤 주택 가격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여덟 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이 그렇죠. 나오면서 아 이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숨통을 진짜 억제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지 않으면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주거 불안정이라든지 가계 경제에 어떤 심각한 훼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집값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어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사흘 만에 9.13 대책을 수정했습니다. 1주택자들을 청약 추첨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또 지금 일부 물량을 다시 또 배정키로 하면서 이거 자체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라 하면 이제 1주택자들 중에 집을 이제 상향 넓혀서 이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집이 이제 아이들이 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네. 큰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필터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 필터링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빼놓다 보니까 그럼 1주택자가 다른 일시적으로 2가구가 되는 거를 허용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상향해서 가겠냐라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그게 그 요청이 네. 이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좀 뭐 오게 티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좀 이게 논의가 됐었더라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걸러낼 수 있었는데 걸러내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약간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수정을 한 거니까 네. 논란이 일만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당장 그 실수요자들 특히나 이제 전세 세입자분들 전세자금 대출길이 막혀버리니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정책이 결국에는 뭐 임대시장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에 그 부담이 상당히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세 전가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번에 네. 이제 사실 그 9.13 대책이 직접적으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 이제 이 9.13 대책이 나온 이 시기가 저희 가을 전세 시장하고 이제 이사철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전세가 가격이 상승된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 전세가가 이번 대책 때문에 어떤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집주인들이 이제 어떤 비용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이제 몰려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소장님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세시장에 눈을 돌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전세 수요층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를 되찾은 전세 가격이 다시 또 이렇게 그렇죠. 들썩거릴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일부는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44%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66%가 이제 세입자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뭐 급박하게 수요가 늘어갖고 갑자기 전세 수요가 모자란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 전세 시장은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급량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안정세를 유지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겠다, 부동산을 네.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라는 게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 이해찬 대표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부동산,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네. 시사를 했습니다. 더 강력한 대책이 있기는 한 겁니까? 네, 뭐 이제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뭐 후분양제 전면적 실시,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후분양제 전면적인 실시,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연한을 지금 30년에서 이제 40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촘촘하게 그물망을 더 짜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고강도 정책은 앞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21일입니다. 정부가 공급대책도 발표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죠. 이 공급대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일단 지난번 9.13 대책 때도 네. 나왔단 말이죠. 수도권 지역에 30곳 택지 개발 네. 하겠다. 뭐 근데 지금 뭐 지자체의 협상이 막판까지도 지금 쉽지 않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의 지정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한목적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제 국가에서도 서울시에 이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를 좀 강요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독자적으로 서울시 정책으로 한 24만 가구를 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연립 주택을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다각도 공급 물량을 잡고 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30곳에 약 한 3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되지 않으면 땅이 이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그 용산공원을 풀어서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어떤 그런 그 청원들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어떤 그런 그 유유부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의 어떤 저기 일몰제로 인해 갖고서 나오는 시설들에 이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라면 뭐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9.13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고강도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집값은 그러면 안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올 3개월 정도가 이제 네.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안에 우리 마찬가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든지 어떤 거를 이제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2, 4분기가 한 4.5% 이상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뭐 불보듯이 뻔한 것처럼 보이고 예.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의 금리 갭이 벌어지는 거를 방관했다가는 자금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집값이 좀 안정되는 이런 추세로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요. 네. 네. 안 잡히면요. 백약이 무효인 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요새는 이제 부자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다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주택자들 입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집값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도 피로도에 의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